부자 필요 없다. 알짜배기 부자 되는 세 가지 방법. 작은 변화로 큰 부를 끌어당기는 방법을 준비했습니다. 열심히 돈을 모으려고 해도 돈이 따라주지 않는 분. 돈 좀 모아지나 싶으면 귀신같이 돈이 빠져나가시는 분. 나도 부자가 되어 넉넉하고 풍족하게 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지요? 여러분들이 몰랐던 부자가 되는 비밀 세 가지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역술가 고은입니다. 명심보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큰 부자는 하늘이 내리지만 작은 부자는 누구나 노력하면 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누구나 작은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이니 기분이 좋으면서 또 달리 해석하면 큰 부자는 절대로 못 된다는 뜻인 것 같기도 한데요. 부자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알법한 부자들, 예를 들면 워런 버핏, 정주영 회장, 이건희 회장 등이 있는데요. 평범한 우리가 시대를 대표하는 대부가 될 수 있을까요? 아마 힘들 겁니다. 이런 큰 부자는 말 그대로 하늘이 점지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구슬한다고 또 부적을 몇 장 쓴다고 큰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닐 겁니다. 하지만 다행인 점은요, 우리도 세계를 아우르는 큰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은 없다는 겁니다. 그저 말년에 큰 돈 걱정 없는 부자, 자식들에게 집 한 채 사줄 수 있는 부자를 원할 뿐이지요. 그런데 조금만 부지런하면요, 누구나 이러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큰 부자가 되기 힘든 이유가 있는데요. 진짜 부자는 온 우주가 도와야 탄생할 수 있습니다. 자기만 잘났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본인이 돈을 꽤 만진다고 하지만 배우자가 경제적으로 궁핍한 팔자라면 그저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재본에 관해서는 배우자 복이 없다고 봐도 되겠죠. 또 부부가 쌍으로 돈을 잘 벌어들여도 가족들이 애를 먹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주식으로 재산을 날리거나 형제 자매가 사업을 통해서 말아먹는 일이 그런데요. 이처럼 큰 부자는 혼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대에 맞춰 잘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지요. 컴퓨터로 유명한 빌 게이츠 여러분들 아시죠? 만약 한국이나 아프리카에 태어났다면 이렇게까지 성공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또 큰 부자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우리 주변을 보면은요, 돈이 많은데도 짠순이 짠돌이처럼 굴어서 곁에 사람이 없는 인간이 있습니다. 가진 것에 비해 인색하기 때문인데요. 이런 사람은 진정한 부자가 아닌 것으로 봅니다. 자존심이 너무 강한 반면 이 사주의 식상은 무력하고 관살이 강해서 촌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대체로 이런 사람은 돈을 모으는 데에만 집착을 하고 정작 필요한 곳에는 돈을 쓰지 않는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인색하게 굴고 자신에게 인색한 사람으로 돈을 쓸 줄 모릅니다. 남한테도 안 쓰고 자기 자신한테도 안 쓰는데요. 돈을 벌어도 티가 안 나는 사람이 바로 그렇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진정한 부자는요, 돈도 잘 벌고 재산도 잘 지키고 배우자도 잘 만나야 하고 식구들이 재정도 탄탄해야 합니다. 시대를 잘 골라서 태어나는 것은 당연하고 시절을 읽을 줄 아는 지혜와 베풀 줄도 알아서 사람들의 신임도 받아야 합니다. 참 어렵지요. 그래서 큰 부자는 따로 정해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알짜배기 부자 되는 법을 좀 알아볼까요? 지금부터는요, 내가 타고난 사주 안에서 최대한 재물을 끌어모으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요, 내 그릇의 크기를 깨닫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부자가 되고 싶다 하지 마시고요, 얼마만큼의 돈을 벌고 싶은지, 그 돈이 생기면 내가 지킬 여력은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자는 그냥 부자가 아닙니다. 내 그릇의 크기를 생각하지 않고 부자 흉내를 내면요,
가랑이만 찢어지게 되니까요. 여러분의 그릇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네요. 나는 50억짜리 아파트에 살 팔자는 못 된다. 그래도 생활력은 있으니 빈곤하지는 않겠다. 이런 깨달음을 얻으신다면요. 두 번째로 할 일은 사주팔자에 맞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일이라는 게 꼭 직업을 바라는 것은 아니고요. 돈에 목적을 두고 살아야 흥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름지기 사람은 팔자대로 살고 있을 때 인생에 만족할 수 있는데요. 삶의 방향을 빨리 찾으실수록 행복 그리고 돈에 가까워집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요. 사주에서 편재로 살아가는 사람은 사업 투자를 하면 아주 좋습니다. 정재로 살아가는 사람은 사업은 자제하시고 월급으로 차곡차곡 모으는 것이 알부자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 편재가 강한 사람이 월급쟁이로 살아가면요. 회사가 맞지 않아 본인도 괴롭고 돈도 모아지지 않습니다. 또 식상이 재물이 되는 사람은요. 능력이 좋으니 남의 말보다는 본인의 판단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성을 재성으로 활용하는 사람은 직장인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큰 기업체를 운영할 수 있으니까요. 이 사주에 관한 내용은 다음에 차차 하기로 하고요. 작은 부자가 되는 세 번째 방법은요. 바로 작은 운을 모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풍수를 활용하여 좋은 기운을 불러오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좋은 일을 기대하는 방법을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큰 부자는 운칠기삼, 작은 부자는 기칠운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큰 부자에 비하면 운이 부족하나 작은 부자도 분명히 운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 노력을 더하면 된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타고난 운조차 다 못 써먹습니다. 예를 들면요. 가게를 차리려다가 그냥 회사 생활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대박을 놓쳤을 수도 있고요. 그때가 대운이 들어왔다면요. 또 동쪽으로 이사를 하려다가 서쪽으로 이사하신 적 있으신가요? 동쪽으로 갔으면 귀한 자식을 얻어 대기란 운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풍수는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거든요. 어떻습니까? 운이 들어와도 들어온 줄 모르고 줄줄 흘리고 다닌 게 맞지 않습니까? 만약 운의 흐름을 미리 알고 계셨다면요. 지금보다는 더 많은 재물을 축적하셨을 겁니다. 물론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요.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알짜배기 부자가 될 운명이니 앞으로는 눈앞에 있는 운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또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생각이나 경험을 아래 댓글창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시간이 되는 대로 꼭 답변을 해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또 하나 다음 방송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면 그것도 함께 의견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보은도사와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방송에도 더 흥미롭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